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곳
잘 버틴 거야. 덕용아, 고생 많았다. 사랑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을 여러분이 사랑해 주십시오. 힘든 인생길 아닙니까? 그 가운데 오늘 여러분이 마음 열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속에 들어오십니다. 정말 인생길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가장 축복된 인생입니다. 이 행복축제가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거고, 그동안 방학을 하고 그동안 교회를 멀리하다가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 오셨든지 간에 오늘 마음 문만 여신다면 이 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때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 여시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찾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에 천국 가기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세요. 그 하나님을 맛보고 돌아가세요.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이 시간 입을 열어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으니 하나님 나는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만나주세요. 내가 하나님 한번 꼭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좀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인생길, 남은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마지막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입을 열어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마음을 이미 열었사오니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이 바뀌어지고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지막 여생의 삶을 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마음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구원함을 얻는 깊은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의 찬양하네. 구원함을 얻은 깊은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이번에 어머니가 장례를 이렇게 하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이르러서 여러분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참 어머니를 임종을 마지막 제품에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참 많은 것을 깨닫게 했어요. 그 어머니가 임종하는 그거는 보는 건 저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지병이 있으셔서 심장이 아프셔가지고 그것이 막 고통이 있어서 그런데 목회자로서 영적으로 봐야 될 부분을 봤고 한 인생이 태어나서 86년의 인생을 살다가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해주셨는데 품에서 엄마 예수님 믿고 마지막 가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엄마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간절히 막 기도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천국으로 보냈는데 숨이 딱 멈추는 순간에 정말 시신이 되는 그 모습을 볼 때 천국으로 가서 기쁘지만 엄마의 이별이 되는 이런 모습 그리고 시신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